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유경체 5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무상품의 18절에서 21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무상품의 그 18절에 보면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게으르고 늙어서도 음행을 그치지 않고 재산이 있어도 보시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 이 네 가지 나쁜 것이 있으면 계를 해치고 속인다 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한중불방과요 망처유수용이라 정중불락공이요 동초유수용이라 암중불기은이요 명처유수용이라 했어요. 한가할 때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도움이 되고요. 또 고요할 때 마음을 허망함에 두지 않으면 활동할 때 도움이 되고요. 또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밝은 곳에서 도움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요. 불방일경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이 이제 무상품 19절에서 21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옛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왕이 무척 아끼는 범지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여러 가지 어떤 신통 또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서로 의논을 하였죠. 우리는 하늘과 땅을 뒤집고 또 해와 달을 어루만지고 산을 옮기고 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큰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밑에까지는 내려가진 않고 중간쯤 정도에 있으면서 나타나질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죽음에 살기라라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는 수미산 속에 들어가서 그 표면을 합쳐서 틈이 보이지 않게 내가 가만히 감지고 있을 텐데 아무리 죽음의 살기인들 과연 나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는 허공에 날아올라서 거기에 숨어 있으려고 해. 아무리 죽음의 살기인들 과연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자 또 나머지 한 사람이 나는 큰 시장의 한 복판에 있을 거야. 설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죽음의 살기가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각기 죽음을 피해서 숨어 있을 곳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의논을 마치고서 왕께 나가서 저희들의 수명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그 죽음을 피하려 연구를 하고 마침내 저희들이 숨고자 하니까 죽음을 벗어난 뒤 피한 뒤에 돌아와서 왕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럼 왕은 허락을 해서 결국 이별을 하고 제각기 자기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시장 감독이 왕에게 찾아와서 어떤 범지가 시장 안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세 사람 역시 어찌 죽음을 피할 수 있으리 했는데 결국 그들도 모두 하나같이 과실이 익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결국 목숨을 마치고 말았어요.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는 왕이시여, 사람에게는 떠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음으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둘째는 한번 나면 늙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셋째는 늙어서는 병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넷째는 병이 들면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무상품 19절에서 21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 속에 바위 틈도 아니다. 죽음을 받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그 어떠한 장소도 있을 수가 없네.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일이며 이 일은 내가 성취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늙어 죽을 걱정은 그대로 밟고 지나네. 이것을 알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이리하여 생의 다함을 보고 비구는 악마의 군사들을 싫어하며 나고 죽음을 건너게 되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것을 손으로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경계를 빈 배처럼 텅빈 마음으로 내세운 나가 없으면 이것이 바로 부딪힘도 고통도 극락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늘 평안하고 안정된 극락의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경 제5회차 서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